낮다는 밤은 그 온도에 의해서 작물이 행동하는 것도 다른 패턴이. 대기 추울 때는 잎에다가 풀약을 쳐도 풀이 안 죽어요. 그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. 여기에 재배하는 거는 거의 그 나무에 열리는 과실수보다는 엽채류가 거의 대다수다. 예. 예. 그러면 그 나무에 재배하는 거는 엽채류이기 때문에 단연행에 거의 많다는 거죠. 오미자라든지 그런 건 많이 안 하죠. 네, 안 해요. 예. 여기는 거의 대다수는 이런 엽채류가 많기 때문에 엽채류를 키울 때는 이건 아주 이거 패턴이 빨라요. 아주 민감해요. 그 민감한 기준이 토양의 비료량에 있는데 이 비료량은 여태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재배했다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게 기준에 비했는데 농사 잘 된 사람은 퇴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. 토양의 수분이 적당히 맞아서 그렇다. 비료를 많이 해서 그렇다.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러면 이 양을 기준치로 측정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. 그러면 이 지역에서 비록 양만 잘 맞춰주고 요 규정만 알아도 우리는 생산량은 30% 이상 증수할 겁니다. 30%를 증수를 하게 되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. 이 돈이 30%라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은 70개를 따고 한 사람은 100개를 땄다면 요와 요 거리는 얼마 차이 나냐면 43%가 차이 납니다. 이게 43%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. 이 사람보다. 이렇게 우리가 뭐 몇 박스 작게나 탁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20박스 작게나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80을 한 사람은 이 사람보다 25% 돈을 적게 버는 거고 이 사람은 43% 적게 버는 거고 이런 차이가 그 위에 단계에 조금 고속에 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하는 방식을 더 사이사이를 메꾸내야만 우리는 돈을 버는 과거에는 우리가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살았는데 지금은 경기 면적이 늘어나고 더 좋아졌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건 요 차이입니다. 식물을 얼마나 잘 관리했냐에 따라서 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 바뀌어버려요.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물과 비료량, 토양 환경, 지상부의 잎 두께와 함수량입니다.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줄 거냐. 마을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오면 내일 마늘 잎에 살 빠진다고 연면식이 다 하도록 가르쳐서 제가. 잎에 얘네들 다 치워줘, 그 사람은. 비 오면 마늘 잎에 살 빠집니다. 얘네들 다 치워줘.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줘요. 스프링 꿀로 돌리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잎이 살이 빠져요. 감자 같은 스프링 꿀로 돌리면 감자가 크니까 감자에 살이 빠져요. 좋은 것처럼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면.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감자밭에서 풀굴로 돌리기 전에나 돌리고 난 뒤에 잎에 살을 짜면 되는 거고 그 양만큼 뿌리에 비료가 있으면 배가 되고 나오고 그냥 감는다고 저 풀굴로 다시 뿌린 사람이 감자 있다만 너무 나이 됩니다. 더 좋은 게 나와요. 그러면 스프링 쿨러를 내리지 말라고 해야지 공장에서는 그건 있어야 됩니다.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건데 그게 경북 영천 지역에 가면 마을밭에 스프링 쿨러 비를 돌리면 마을이 작아져버려요. 거기는 그 큰 냇가에 형성된 지반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아주 쑥쑥 빠져버려요. 물구루에다가 물을 대면 저까지 못 가요. 중간에 다 내려가버려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스프링쿨 돌려요. 스프링쿨 열심히 돌린 사람이 잎이 더 많이 말라져요.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는 속도가 내려가는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. 골무는 되는 사람은 만 이만하고 스프링쿨로 돌려서 열심히 멋있는 걸 했는데 만약에 더 작아져버려요. 잎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 식물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
잎의 두께 때문에, 요 잎이 살이 쪘느냐, 안 쪘느냐. 잎의 살은 뭘로 찌를 거냐. 추적해 가보면, 처음에 자라는 게 1차적으로 좋고, 감자 심을 때 처음에 풀을 큰 걸 쪼개 심는 게 좋고,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진다는 거예요. 도마도고, 주키니고, 배추고, 이런 것들이 작물을 심을 때, 보증 좋은 거 심는 게 좋고, 심을 때 잎에다가 영양을 뿌리가 심는 게 좋고, 하나하나는 나누고, 비료는 몇 포로 있는 게 좋고, 우리 그 다음 문제는 그 자연 환경에 두드려도 그 기준치는 찾아가지고 해야 농사가 좋다는 거예요. 그 뿌리의 비료는 주면 먹는 게 비오르고 잎 크기 양에 따라서 제각각 달라요. 잎에 물을 뿌려주면 뿌리 비료를 더 잘 먹어요. 왜 잘 먹느냐? 잎에서 영양이 내려와서 뿌리에 일을 시키기 때문에. 가물면 뿌리에서 영양이 갔다가 낮에 숨을 정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. 돌아오지 못하니까 뿌리가 일을 안 해요. 근데 돌아오기만 오면 잎에서 숨을 많아 돌아오기만 오면 여기에 이시량을 높이려면 농사는 그것도 저절로 됩니다. 어떤 걸 안 해도 요 기준치에 비료만 맞춰놓으면 농사는 저절로 됩니다. 해마저 농사 잘 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분이 토양 수분하고 비료량이 맞다. 우리가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놈을 잡고 잘 되어들었고 맨날 절을 한다고 했으니 큰 놈이 일진 않잖아요. 절을 해서 식물이 잘 될 그렇다면 기도를 하고 절을 하겠죠. 근데 식물은 그게 아닙니다. 근데 우리 마음은 애절하게 얘는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식물은 먹은 만큼, 환경만큼 자라지, 그 이상 더듬을 거 아닙니까? 더도 덜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양을 공급해 줘야 되지. 그 외의 것은 우리의 부가적입니다. 그래서 비료량과 잎의 두께는 끝없이 강조해도 좋은 겁니다. 비료의 기준치는 꼭 찾으셔야 될 겁니다. 여기서.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료 기준치를 찾아야만이 그 차후 문제는 자연 환경에 일부 맡기고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비료 환경에 비료량에서 좌우하는 부분 괜찮고 그 다음 문제는 잎에 살을 끼울 거냐 말 거냐입니다. 잎에 살을 끼워주면 힘이 배가 됩니다. 왜 배가 되느냐면 이 작물이 관의 구조가 여기에 고추가 달려있다면 아빠 검은 열어놔요 위에? 열어놔요 더워 작물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잎에서 일을 한 영양소는 이 껍질을 타고 내려갑니다. 뿌리에 까지. 여기에서 타고 끊임없이 가는데 잎에서 만드는 게 고추가 안 먹어요. 그런데 요게 고구마는 내려가면서 먹고 마늘은 내려가면서 먹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재배하는 도마도나 감자나 이런 작물들은 배추도 내려가 돌려먹어요. 뿌리가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 먹는다는 거죠. 무는 달라요. 내리라는 껍질이 소화식 안에 집이에요. 요 고추에서 잎에서 난든 영양소는 뿌리에서 뿌리를 먹일 뿐이지 요거 고추를 못 먹여요. 얘가 요거 먹고 나면 뿌리 굶어져 버려요. 잎에서 만든 영양소가 이 영양소 고추로 직결해 가는 것 같으면 뿌리가 굶어져 버려요. 그래서 지상부에서 만든 영양소는 지하부의 뿌리에 일을 시켜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양을 늘리려면 오다가 고추에게 관이 커가지고 뚝 잘라먹어버려요.
그러면 잎이 먹을 수 있는 양수가 줄어들어요. 자꾸. 그래서 잎에다가 살을 찌우려면 영양을 주라는 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. 영양은